새로 들어온 스포츠 소식. 드레드 존의 오늘의 VIP는 플루토늄 존을 상대로 360도 회전 액션을 보여준 쉘쇼크에게 돌아갔습니다. 뭐 멋진 장면이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쉘쇼크는 시즌 세 번째 승리를 가져갔죠? 네 번째죠. 쌍둥이가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화면에는 쉘쇼크가 나와 있습니다. 쉘쇼크? 예, 그 쌍둥이 말인데 꼭 계집애들처럼 울었지. 예, 재밌군요. 아, 그런데 쌍둥이는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예, 그거 재밌군. 이봐 아가씨, 혹시 에이스 아드라이트 속옷 입고 있나? 이제 연예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작년에 두 명의 여성 팬들에게 공격을 받아 커다란 부상을 당했던 브리트니 기어스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매우 매우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안 됐군요. 이런 폭력 행위는 어서 사라져야 할 텐데 말이죠.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제가 그놈들을 잡으면 이렇게... 진정해요, 진정해요. 하지만 곧 죄값을 받게 될 겁니다. 잠시 후 그들이 쉘쇼크와 한판 대결을 펼칠 테니까요. 레드존에서 생방송 됩니다. 오늘은 크로노스 행성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 쉘쇼크와 그의 부하들이 점령한 곳이네. 외부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군요. 라첵과 검은별 팀은 클랭크의 도움을 받아 여기서 무사히 없네? 클랭크? 아우 죄송합니다. 클랭크죠.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은별 팀은 이제 곧 죽은별 팀이 될 테니까요. 과연 이들이 암흑의 성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간다고 해도 쉘쇼크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됩니다. 성당은 완전히 잠겨있어. 하지만 약점을 찾아냈지. 근처에 두 개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있을 거야. 그것들을 작동시키면 그 불빛을 성당의 태양열 센서가 감지해서 문이 열릴 거야. 레이더를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도시에 서로 다른 구역에 있는 것 같아. 행운을 빌어 라첸. 불꽃이 정말 멋있군요.
로봇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어. 건너가려면 레일 위로 점프해야 돼. 검은별 팀이 쉽게 포기하진 않을 텐데요. 신사 승량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챔피언 쉐쇼크! 담배! 담배 이 꼬맹은 넌 끝장이야. 폭감을 확인, 무차별 공격 개시! 검은별 팀이 물 위로부터 수백 미터 높이에 위치한 레일 위를 건너가야 합니다. 안전할까요? 물론 아니죠. 여긴 드레드존이잖아요. 쉴드 발사기를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야. 건너가려면 레일 위로 점프해야 돼. 언젠가 이런 거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점프하는 걸 협박해서 부딪히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와우,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시겠는걸요? 검은별팀이 스포트라이트를 켜서 성당의 문을 열게 되자 관중들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잠시 후면 드레드존의 가장 무서운 전사들 중 하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호우 베이비, 느껴봐. 앞쪽에 엘리베이터 있을 거야. 그걸 타면 다음 경기장으로 연결된 도로로 갈 수 있어. 친구들 정말 뜨겁겠군요. 크, 그렇지 뭐 아니까?